네, 저는 비즈니스를 미션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as 미션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될 때 오해를 주는 그 as가 갖는 그 수단격 조사의 의미가 좀 빨리 없어지고 그냥 is로 정의되기를 바라고, 작년 2월에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그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2월 달에 초교파로 그 신학위원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어요. 네, 1박 2일 동안 그 각 교단의 교수님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그 강의 주제가 커피는 복음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는 복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저는 저 비즈니스 is 미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다른 말로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비즈니스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빔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라고 말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저는 소풍교회를 2008년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했다가 지난 두 달 전에 파주로 옮겼습니다. 소풍교회는 제가 그 영락교회에서 3년 동안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40개국 정도를 제가 우리 아들 둘하고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뭐 유럽, 이렇게 호주를 제외한 모든 곳은 대륙은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저는 사실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거든요. 목사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답으로 주신 게 소풍이었어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에 나오는 식구에서 답을 얻었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쉬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상병 시인의 저 식구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모두가 동의하고 그 진지해졌어요. 참고로 그래서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교회 안 다니신 분이 말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다음. 제가 개척하고 2년 동안 탐색을 했어요. 3년 여행 선교지를 다니고 돌아와서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이 선교지다. 그래서 선교적 접근을 어떻게 할까 탐색하다가 네, 커피라는 걸 선택하게 됐고요. 저기 커피라는 영어가 K로 시작하는데 저게 네덜란드어입니다. 그 17세기에 커피의 그 가능성을 보고 세계화시킨 사람들이 화란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와 함께 사실 복음도 같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과 그 헌신된 마음이 또 전 세계를 누비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하멜 표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멜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할 때까지 빠짐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코레아까지 왔던 그 열정과 열심을 저는 복음에 담아서 커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저기 제가 말씀하기보다는 길고, 저 로고는 제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미력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를 북한에 급식하는 데 돕고 있고, 그리고 미혼모를 돌보는 기관에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기부 시스템입니다. 제가 평양을 8년 전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제가 평양에서 이 평양을 내려다보면서 무너지는 가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니들 나중에 혼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돌아가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 우리 재정의 매월 10%를 우리가 북한에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매월 10% 저희가 기부했었어요. 다른 얘기, 말씀도 좀 길고 그래서 지금 저 텐션 무브먼트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저는 비즈니스에서 이게 그저 기부 시스템을 결제 시스템에 붙여서요. 카드나 뭐 그런 걸 결제를 하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자본이 어느 소수에게 그 자본가들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맞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는 기부가 나눔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꿈을 꿨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왔던 평신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걸 제가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푸는 방법으로 해서 저 열애 하나라고 해서 뜨거울 열자와 사랑의 자로 그래서 열애 하나 운동 또는 반모퉁이 운동으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제가 파이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지금 컨설팅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여행하고 난 이후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품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해가 처음 떠서 땅을 딛는 그 자리라고 저는 늘 소개를 해요. 외국인들에게 실제로는 러시아 이렇게 해안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도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포항의 호미곳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라고 저는 해서 이제 파이스트 포인트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파이스트 하면 무슨 뭐가 떠오르냐라고 했더니 차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코리아가 있어 그랬더니 아 맞아. 저는 제가 이제 이것을 비즈니스를 해서 우리 선교하는 일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는 일들을 할 때 컨셉이 그거예요. From Feist Korea.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 해 뜨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일들 이제 그래서 기획하고 그 컨설팅하고. 예, 비즈니스에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카운셀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상담도 하고 예, 다음 청년희망 제작수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비즈니스 인큐베이팅하고 그리고 재능 있는데 펼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대 제공해주고 전시회 할 수 있게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기왕에 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공연하고 전시회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류하면 저는 그것이 네트워크가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자기의 재능도 발견되고 동역자도 찾게 되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이 한국과 자기 지역을 있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 이웃하고 있는 교회와 다른 대륙을 연결하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한 40개국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오래 계시고 그리고 더 많이 보셨지만 저는 얕게 많이 봤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분의 사역이 안 풀리는 걸 저 대륙에 있는 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 이 선교사님 항공료 드려서 저기 가서 좀 이거 좀 보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네, 그래서 그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가셔서 그냥 채택에 쓰셔도 되고요. 저에게 자문하시면 제가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겁니다. 카페 있으면요. 카페에다가 그림 그린 친구 있으면 그림 몇 개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 전시회를 해요. 그런 게 몇 개 축적이 되면 그게 아이들에게 경험도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커리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호주 시드니에 가서 전시회를 했어요. 북경에 가서 전시회를 했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만 제공해 주시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저는 기독교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모판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패자 부활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 세 번 기회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그쪽은 제가 카페 하고 있는데, 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원래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북한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북송이라고 해서요, 병아리 은행을 만들어서 북한에 병아리와 사료를 주고 키워서 제가 육개나 계란으로 받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 말고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주 임진각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파주 시민이 되면 거기에 민통선 들어가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접촉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커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로고입니다. 저 로고 안에 제 비전을 담아놨어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제 비전은 비전 of Global Unity for Mission입니다. 제가 이거 저걸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는 한디프라고 해서 뭐 설명 별로 안 해주시잖아요, 저분이. 오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 꿈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 테니까요. 궁금하시고 어려우시면 물으시고 제가 마음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